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이 양력 2021년 2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 신축년 구정설날 초하룻날 옵시다. 구정설날 까치까치 설날을 맞이해요. 신축년. 네. 국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간의 제절과 모든 부분들이 평안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법문까지 많은 국민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격려와 댓글과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금일 초하룻날을 맞이해서 법문의 주제는 일일 시오일하고 월을 시오월하며 연년 시오년 하십시다. 이 뜻은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 되고 달달이 열흘 내에 좋은 달이 되고 1년 내내 좋은 해가 되어서 우리 5천만 8천만 남북 국민들이 조속히 코로나19를 속득 소멸시키고 이제 구정이 지나고 나면은 백신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들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부처님께 기원 드리면서 1년 내내 부처님의 가피로 여러분들의 간의 제절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대산 월정사는 초하룻날을 맞이해서 매년 하는 그런 연례 행사입니다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예불을 드리고 5시부터는 전 선내 대중이 모여서 부처님점에서 통할 삼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중고향을 하고 대중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보궁참배를 하는 그런 도량으로서 한 해가 초하룻날이 시작되는 이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일상 모습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변화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80억 인류가 80분의 1인 1억 인류가 확진이 되어서 지금 세계 각곳에서 백신 전쟁과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어둡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래도 백신이라는 그러한 것이 발견이 돼서 우리 인류를 좀 더 밝게 보여주고 있는 새해입니다. 그러나 변형과 변이 변종으로 인해서 갖가지 그러한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우리 인간을 숙주를 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80억 인류 인구도 거기에 맞춰서 그 변형과 변이와 변종에 맞춰서 백신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고 이러한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 국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인간으로서 예지 능력을 키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험함, 신령스러운 영험의 지혜로서 능히 이러한 바위라서는 구제할 수 있고 비대면과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도 어리석은 중생들은 국가에서 지도하는 이러한 비대면과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모여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려면 의학적으로 모이지 말아야지 종교와 비종교를 떠나서 어떤 그 단체와 조직을 떠나서 1080억 인류가 앓고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 이 시대에 와서 자기의 주장을 앞세워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인간의 예지 능력을
어렵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지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영적인 신령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감과 영지, 신령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느 스님의 말씀에 망문문진이라는 문자를 항상 썼습니다. 어떤 물건을 볼 적에 세 번을 이렇게 쳐다보아라. 쳐보던 망자, 들을 문자, 들어보아라. 국민들의 목소리와 세계 인류의 목소리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부처님께서도 듣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복이 많으셔서 부처님 귀는 이렇게 큽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복이 원래 있어서 많은 중생들과 서민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상이암이라는 그런 암자가 있는데 우상자, 귀자, 암자, 암자인데 이곳에는 왕건과 이성계가 거기서 이제 왕기를 털을 닦을 적에 기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청과 시각과 청각은 영험함을 잃었기 때문에 보는 그런 것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듣는 것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멎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소리 지르면서 그러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깊은 산사나 깊은 높은 도량에 가서 여러분들의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선 그 물 흐르는 소리로 귀를 차고만 씻어내야 됩니다. 오염이 돼 있어. 많은 부분에 오염이 거이기 때문에 들을 청자, 소리음자, 소리를 듣는 데에서 도레미파솔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그 음정과 음향을 모르고 청각과 시각이 모두 이렇기 때문에 청은 청각대로 청의 시기 있는 것이며 보는 눈은 눈대로 시청각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된 소리를 들어야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름 오라 부처님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선 통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진정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거기에 대차대표와 손인계산서와 진단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는 병폐가 무엇이다. 저기는 무엇이 잘못된 그런 것이다.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이 중생의 삶이고 오물통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항상 경각을 주시면서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의심을 해라. 항상 너 자신을 찾아라. 자신이 지금 웅덩이에 빠져있으면 오물통에 빠져있으면 빠져있는지도 모르고 냄새와 구림내가 그거 하는 건 그것도 모르고 향냄새를 찾을지도 모르고 눈으로 보는 데 있어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새롭게 되면 저 눈 속에서 복수초가 노란 복수초가 올라오는 그런 복수초도 보고 할머니 것도 보고 노란 홍매화의 눈 속에서 피는 그런 향도 맡고 이런 것을 보아야 되는데 중생들이 눈과 귀와 모든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80억 인류가 이렇게 1억 년 가까이 이렇게 해서 그 코로나19로 해서 하는데 비대면과 5인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 자신뿐이나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사회, 국가사회에 얼마나 피폐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의 논리도 아니고 의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전 세계 인류가 WHO에서 그렇게 지정한 것이고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의학술에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 지시를 따라야 될 것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예지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것이며 자기 자신도 어려운 것이며 일반 서민 상공인이든지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만 그러고 있지 이웃 사람까지 피해를 주어야 되며 국가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가? 아직까지도 지금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매일 몇 명이 확진됐다 확진됐다 했는데 이건 정신을 깨달아서 자신부터 그것을 지키고 공중도덕을 지키면서 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80억 인류를 위해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년 1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제4차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왜 이걸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인간의 예지 본능을 잃었고 시각과 청각과 시청각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화세계가 더 어렵게. 원래 사화세계는 고통의 세계이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내 마음에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인간의 마음, 나 자신의 마음을 그러한 방법으로 거리두기와 비대면과 이런 것을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며 거기에 피폐된 중소상공업 상인들 또 거기에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구정 설날에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 오고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색동적을 읽으면서 조상묘를 참배하고 선물 보따리를 드리고 어른들을 참배하고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받는 적인데 지금은 그런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주 우리 5천만 8천만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나부터 그러한 것을 깨어닫고 그래야 됩니다. 이래야만 최소 인간으로서 인간의 예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태평양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선창에 들려갈 때 배 안에도 쥐가 있는데 쥐가 그 태풍을 가서 만나서 그럴 쥐 같은 쥐가 선창까지서 다 내린답니다. 이 배 지금 항해하면은 폭풍이 맞겠구나. 장마가 지려고 하면은 개미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거가 이러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럴까 높이로 올라가려고. 장마가 지려면 개구리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가는데 피신하려고 합니다. 그건 인간의 예지능력, 동식물까지도 다 갖춰져 있는 감각능력이거든 그런 적이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새 집을 짓는데, 둥그레 집을 짓는데 북풍이 부는 곳에서는 새 집도 남쪽으로 문을 냅니다. 남풍이 부는 곳에서는 북쪽으로 문을 내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물며 새들이나 이러한 그러한 동식물, 이러한 미생물까지도 그런 것을 감각과 능력과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을 못하면 그 배는 태평양 바다에서 거기 가서 폭풍을 만나서 가라앉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개미들이 올라오는가? 왜 개구리들이 그러는가? 왜 새집은 북쪽으로 내지 않고 남쪽으로 내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을 그 인간의 예지인 것으로 그것을 보면서 농식물 배추나 알타리물을 그 논밭에 심으면서 무가 잘 됐는가? 배추님 잘 됐는가? 이것을 끌텅이를 보고 금년에 농사 풍년이 들었구나. 금년에 눈이 많이 오면 병균이 많이 죽어서 이제 잘 농사가 되겠구나. 그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째 이 시대의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경각하지 못하고 그러는가? 어느 종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공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우리 새해는 다 같이 나부터 이러한
코로나19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해 주시면서 1년 내내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소원 성취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 밑에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격려 전화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